안녕하세요, 또마오빠. 저는 귀신을 보는 24살 대학생입니다. 하고 사연을 주셨어요. 이 사연자는 귀신을 봐요. 이 사연자가 처음으로 귀신을 봤을 때, 그때 사연을 정리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. 이 사연자는 공중화장실이나 학교나 아니면 뭐 영화관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못 가. 그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귀신을 봤어. 4학년 아, 때부터 여덟님. 사연자는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지. 조심한 성격 탓에. 자기 성격이지. 자기 성격 탓에. 그래가지고 그 학교 화장실을 사람들 많을 때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화장실을 학교 갔을 때 화장실을 이용했을 시간은 수업 시간에. 누구나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봤잖아. 조용하잖아. 또 거기 가고 또 이렇게. 많을 거예요. 나무젓가락을 딱 끼얹고, 예? 괜히 똥도 안 메러운 뒤 오만 연기 다 하면서 똥 메라요 선생님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. 찔리지야. 나도 찔려 많이 했어. 좋더라. 그게 또 꿀맛이거든. 이게 지금 이 사연자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따돌림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날도 왜?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얼른 갔다 와라. 예.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라 화장실 가갖고 딱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지. 근데 옆에서 뭔 소리가 나? 어? 나처럼 누구 수업 시간에 화장실 왔나? 뭐야? 왜 자꾸 이래 소리네? 소리 나. 자주 그렇게 수업 시간에 화장실, 항상 수업 시간에 와서 화장실을 보는데, 그날따라 그 화장실 왠지 기분도 쎄하고 공기도 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내려봤는데, 화장실이 있으면 항상 밑에 보면 이 정도만의 틈이 보이잖아. 옆에 칸하고. 근데 거기에서 뭔 손이 화장실이라도 달라는 건가? 뭐지? 쑥 나오는데 손목이 잘려 있어. 어? 뭐야? 사연자 바로 앞으로 이렇게 손이 쑥 해가지고 반대편 틈으로 손이 쑥 그냥 가는 거야. 근데 사연자는 잘린 손을 봤어도 전혀 놀라지가 않았어. 사연자가 하는 말이 그 손이 자기를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위협을 했다던가 했으면 놀랬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본인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었고, 아니면은 혹시 내가 귀신을 볼 운명이어서인지 몰라도 하나도 놀래지가 않았다게. 처음으로 봤던 귀신이 손목이 잘린 귀신을 본 거예요. 이렇게 토막이 나 있는 귀신을 우리 해전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목이 잘린 뭐 귀신이나 뭐나 뭐 이렇게 그런 뭐 손이 잘려 있다던가 뭐 다리가 없고 뭐 이런 그런 귀신들 보면 거좀 토막 났던가 뭐 그런 귀신 쪽이 많거든. 귀신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당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쑥 움직이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나머지 다 자기 뭐 손이나 몸통 그런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아. 다리가 이렇게 막 호심을 이렇게 떠돌고 하는 것은 나머지 자기 몸을 찾으려고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. 사연자가 처음 봤던 그 손도 나머지 자기 일부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. 사연자는 지금 현재도 주변에 영가들이 맨돈다는 거를 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, 지금 현재도. 처음 4학년 때,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선명하게 봤거든. 그때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주위에 귀신들을 보고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도 알고, 혹은 뭐 어떤 한이 있는지도 알고, 구천을 왜 떠돌고 다니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. 작년에 2018년도 사연자가 무당을 찾아갔어. 본인의 생년월일을 얘기를 했고, 그 무당이 했던 말이 뭐냐? 제 위로 3대까지 가정사를 다 맞췄어. 그런 무당은 참 신기가 대단한 거지.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, 사연자한테.
넌 신의 이름을 안 받으면 여전할 운명이다. 즉, 신의 이름을 받아라. 너는 꼭 이 길을 가야 된다.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. 근데 이 사연자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, 현재도. 그리고 사연자는 신내림을 받을 생각이 1도 없고, 너는 신내림을 안 받으면 여절날 운명이다 라고 말했지만, 정말 내가 여절날 운명이라면 그냥 그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.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지. 자, 이게 사연자가 두 사연을 두 개를 보내줬는데, 첫 번째 사연이에요. 이야기를 잘 듣다가 저도 생각난 게 있어서 보내요. 이때도 사연자가 초등학교 때요. 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 댁에 놀러를 갔지. 언덕 위에서 한참 이렇게 놀고 있었어. 과수원에서. 친척 동생하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이 안 보인 거예요. 친척 동생이 그렇게 한참을 찾으러 댕겼지. 금방 있으면 밤시간도 밤이 되고 그러는데 찾아도 찾아도 보이도 않네. 사촌 동생 이름으로 아야 너 장난치지 말고 얼른 나와라. 야, 금방 있으면 밤이에요. 얼른 그 할머니한테 가게. 얼른 나와. 하면서 요리조리 막 소리지르면서 찾으러 댕겼는데 안 보여.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.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찾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때도 기분이 쎄. 그좀 전에도 그런 걸안 느꼈던 것을 갑자기 좀 느끼고 쎄하단 말이야. 이거 뭐지 하고 나무 쪽에 딱 보니까 나무에 그뭐 하얀색 천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? 그것이 뭔가 불라불라불라불라불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. 그냥 그 사연자는 과일에 씌우는 흰 봉지 알까요? 그건 줄 알았어. 사연자는 또 옆에를 딱 이렇게 보니까 옆에도 또 보이네? 또 옆에를 또 이렇게 봤어. 또 보여. 사방대 있네.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요. 사방대 있어. 다 똑같은 게. 다 똑같은 게. 그러다가 어디 한쪽에 보니까 뭐큰 비석 같은 바위를 봤단 말이야. 근데 그 옆에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그런 처녀 귀신 있지. 그런 처녀 귀신이 소복에 긴 생머리. 그리고 딱서 있는 거야. 사연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얼어버렸지. 얼은 상태에서 그 귀신의 얼굴을 정확히 봤어. 그 얼굴에는 이리저리 피가 그냥 이렇게 조금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가 아예 그피 범벅도 아니고 피떡칠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피 덩어리 같이 막 이렇게 온데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. 그렇게 사연자는 이렇게 그거를 멍때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보고 있다가,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.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. 외할머니 댁으로. 뛰어갖고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친척 동생은 이미 외할머니 댁에 와 있는 상태야. 너 언제 왔냐? 그 사연자가 그 주위 안 보이니까 집에 온줄 알고 자기는 미리 와 있다는 거야. 사연자가 딱이 말을 했어. 제가 그날 본건 대체 뭐였을까요? 본인도 귀신을 보고 믿기 싫은 거지. 자, 사연은 여기까지예요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
어.